안녕하세요, 스마일러입니다. 스마일러에는 이렇게 귀여운 기니피그 친구들이 있죠. 네, 이 친구들은 자 보시면 지금 원래는 이렇게 세 마리가 있었어요. 그런데 8월 15일 날 비가 엄청나게 내리던 날 요 친구 가운데 친구가요 아기를 낳았어요. 그래서 요 첫 번째 친구가 네 여기 이 친구하고요 이 친구예요. 누가 봐도 딱 아빠를 닮았죠? 아빠를 닮은 친구 한 마리와 누가 봐도 엄마를 닮은 친구 한 마리,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두 마리를 낳았고요. 이렇게 기니피그 가족이 총 다섯 마리가 되었어요. 이 아기 친구가요 그 비바람을 뚫고요, 비가 8월 15일 날 제주도에 비가 엄청나게 왔거든요. 그 비 오는 날 이 친구가 출산을 했어요. 자, 기니피그가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엄마를 졸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. 지금 태어난 지 한 이제 10일? 아직 안 됐죠? 10일 정도 지났는데요.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커요. 딱 두 마리만 이번에 낳았는데요. 기니피그가요, 엄마 아빠 기니피그를 보면 되게 다리가 짧은데, 아가 기니피그들은 아주 롱다리랍니다. 이렇게 스마일러의 새로운 친구들이 탄생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답니다. 이 귀여운 기니피그 친구들이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